네, 두 번째 요리는 그라미냐 살시차예요. 살시차하고 아까 토마토소스랑 같이 나오는데 그라미냐가 이렇게 뽀글뽀글한 거의 라면떡 수준의 생면이에요. 그래서 자, 한번 먹어볼까요? 맛이 어떤지. 네, 생면인데 정말 꼬들꼬들하면서 맛있네요. 생각보다 살시차가 짜지 않아서 좋네요. 그리고 약간 이제 치즈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제 꾸덕꾸덕하면서도 이제 당기는 맛이 아주 잘 어우러지게 좀 좋거든요. 그래서 짜식들 좀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점심을 이렇게 고하게 먹고 이제 다시 내일은 이제 볼로냐로 이동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딸려때 알라고 이 정도 한번 먹고 이제 다른 것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식감이 꼬들꼬들하고요. 좋네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압착기를 이용해서 뽑아낸 것이지만 그래서 식감이 꼬들꼬들하고 이제 풍물도 나쁘지 않고요. 좋네요. 그래서 역시 본고장에서의 그 재료의 맛이 요리에 뭐 큰 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살시차. 살시차도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저는 저녁에 찾아뵙겠습니다. 차옹!